체르노빌 보여주고 뭐 후쿠시마를 보여주고 하는 게 후쿠시마에서는 사망자가 사실 0이거든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0이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사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위험을 이제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일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월성 같은 경우에도 삼중수소 있고 근데 보도에 나온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기준치 18배를 초과하는 것을 누출시켰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들여다보면 기준치 18배는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고요. 그게 누출된 것도 아니었고. 따져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니까는 뭐, 그래, 그랬겠지. 뭐, 그놈들 뭐 관리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겠지. 왜 이렇게 위험한 거야. 뭐,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을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주는 쪽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좀 너무 위험성을 과장해서 혹은 있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보여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좀 우려스럽고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요, 삼중수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공포를 느끼게 하는 단어예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먼저 만들어내는 그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 솔직히 전문적으로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일단 뭐 그냥 중수소도 아니고 삼중수소. 그러니까 어쨌든 막, 야, 이거는 조금이라도 어쨌든 우리 몸에 닿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뭐 잘못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좀 기사라든가 이걸 좀그 찾아보고 있는데 바나나에도 있고 뭐 그런 요즘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예. 어떤 그런 그 보도들도. 자, 그럼 그 건강 영향이 얼마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고요. 뭐 멸치 같은 경우에는 폴로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삼중수소만 방사성 물질이 아니고 방사성 물질이 엄청 많습니다. 밥한 공기에도 들어있고 커피 한 잔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월성 주민들이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받는 그 피폭이 어느 정도의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인가? 비교를 해보면 바나나 6개, 뭐 멸치 한 1g 정도가 되는 거죠. 기간은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1년인가요, 그게? 1년에 6개. 1년에 6개 정도 먹는. 더 먹으면은 그 정도 방사선 피폭을 더 받아요. 우리가 밥을 더 많이 먹으면은 피폭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내가 섭취를 한 거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 거기든 칼륨이 피를 타고 이제 흐르면서 심지어 머리로 가서 뇌 세포를 피폭을 시키기도 하고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내 몸에 있고 그걸 영향을 받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삼중수소, 이거 뭐 저기 원전에서만 나오는 거 자연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뭐 무섭게 받아들이고 공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떤 과학과 지성과 논리의 어떤 기능들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지극히 감성적이고 또 비논리적인 어떤 가치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개인적으로. 그동안 또 그런 게 많이 반지성주의까지 있었죠. 갔어요. 네? 반지성주의까지. 반지성주의. 예. 실질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굉장히 여론의 눈치,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피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덧붙여서 저는 현재 이런 원전과 관련한 어떤 환경과 관련한 사회 단체들이 숫자만 보더라도 사실상 압도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이 노선을 같이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목소리들이 크다 보니까 또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서 언론이 또 보도를 하고 계속 그런 어떤 포퓰리즘의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실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러한 반지성적인 어떤 그런 논리들이 온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직접적으로 어떠십니까?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이런 거? 예, 뭐 전문가는 빠져라 라는 것이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주장이거든요. 전문가는 빠져라? 이게 무슨 이 일에서 전문가는 빠져라.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시민들이 결정한다. 그러면은 결정하는 거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정부도 거기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월성권에 관련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 2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게 뭐냐면은 민간 검증단을 만들겠다. 민관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민간. 이게 정부는 손 놓겠다는 거예요. 정부라는 것이 이제 기능을 일단 멈춰버린 상태고요. 원자력 안전이라든지 원자력에 있어서는. 그러면 비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그런 판단은 그럼 전문가들이 하는 판단보다는 더 정당한가, 정확한가. 근데 거기에 깔고 있는 가정사항이 전문가들은 거짓말한다. 이런 걸 깔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좀 이해가 좀안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전문가는 빠져라 이런 논지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논지인가요? 아니면 언론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가요? 탈핵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단체들에서 예. 이런 탈원전을 부르짖는 사회단체들이 전문가는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왜 원자력 마피아니까. 아, 연결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 예. 그 말인가요? 저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이제 고착화 시켜가고 있어요. 프레임을 그렇게 원전 걸어놓은 마피아가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단어 자체, 그 개념이 만들어진 게 사회단체가 만든 거예요? 사회단체들이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낙연 대표도 그 단어를 그대로 요번에 구사를 했고요. 네, 봤습니다, 저도. 예, 여당 대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보고는, 야,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게다가 이제 전문가를 배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돼 버렸고요.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 검증단이라는 부분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민간 검증단에는 뭐 교수들도 들어가고요. 네. 뭐 다른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다만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 이렇게 왜냐하면 중요한. 원자력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거죠. 아까 표현은 말씀하신 그렇게, 원전 마피아. 예. 예, 표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그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추천을 받았어요. 네. 학회들에다가, 학회나 단체들에. 네. 거기에는 원자력 학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자문단에는 민간 검증단에는 교수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원자력을 연구한 분이 아니라 뭐 다른 거 연구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원자력 빼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원자력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전문성을 살려서 계산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측정을 해봐서 결론을 내면 그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거 좀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안 되네요, 지금. 이건 진짜 그게 이제 뭐뉴 노멀이 돼버렸습니다. 그런가요? 아, 정말 그러니 이게 참 지금 상황 자체가 암담한 거죠. 아, 이거 정말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진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을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해본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원전에 대한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아, 네.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사회단체들과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이라든가 원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규제라든가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지금 다 빠질 정도로 어떻게 하면 전문성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논리를 뭐라 그럽니까? 원전 마피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빠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약은 약사에게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고 병이 걸렸을 때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병이 걸렸는데 뭐 어디 뭐 이상한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경영학자한테 가서 네. 진단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논리만으로 그렇게 된 말씀하는 거, 된 겁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 큰 탈원전 시민단체라든가 이 여론 결국은 이제 여론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이고 실체에 기반한 그 진실에 기반한 그런 목소리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장래를 갖다가 고민하는 애국적인 관점에서 이 생각을 사고하고 정책을 필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 그런 단체들이 좀 나와서 이런 탈원전 시민단체들의 일방적인 어떤 여론 주도를 극복하는 것들,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다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 시민들이 이 현실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수님께서는 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올바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그 대안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많이들 벌어지고 있는 구도가 시민들은 찬성하는데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리성을 구비한 것도 아니면서 정치 조직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원자력 쪽에도 원자력 관련된 연구를 하면 원자력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전문가로서 이야기할 자격이 박탈되지만 탈원전 운동을 하면은 괜찮거든요. 이게 또 잣대가 그것도 또 공평하지 않아요. 원자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뭐 평소에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결격. 원자력에 대해서 평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럼 합격. 같은 원자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있어서 약간 선택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보면은 한 60, 70%가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그러니까 해요. 예. 최근 조사도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온 그렇죠. 부분들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소위 시민단체들의 목소리하고는 괴리가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을 대변해 줄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어야겠다. 그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야 될 내용들이 뭐냐? 뭐 합리적인 대안이 그 안에서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뭐 탈원전 정책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그걸 지원해 줄수 있는 어떤 컨텐츠, 그리고 그게 유통될 수 있는 유통망,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소위 뭐좀 일하시고 계신데가 이제 영화 쪽이시니까, 영화도 판도라 같은 이런 영화가 끼친 영향, 해악을 생각하면은, 아, 그거는 판도라의 어떤 반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영화가 몇 개가 나와야지 저거 하나의 해악을 덮을 수가 있을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지금 이제 문화의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걸로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는 게 그쪽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결국은 대중의 의식을 바로잡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어떤 선전선동에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각자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지성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데 사실 문화의 역할들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만든 그것이 15년이 걸린 이유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는 원전과는 달리 통일정책, 남북 모순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현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심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뭐, 북한의 풍부한 자원, 남한의 앞선 기술력과 그다음에 뭐 자본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우리는 이제 세계 뭐 5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근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쪽이 정상적인 체제와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실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동유럽 전쟁과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유 언론의 저널리즘의 기초에서 취재를 할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친북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보여줄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폐쇄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1950년대 북한 전쟁 공화들의 역사는 마치 북한 내에서 있는 모든 정책들이 밖으로 돌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석을 다룬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원석을 제가 캐갖고 직접 보는 듯한 느낌. 똑같이 적용됐거든요. 50년대, 60년대 북한 내부와 동유럽에서 진행된 것이.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면은 오늘날 북한이라는 이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인 자료, 역사적 자료에만 주목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15년 이런 세월이 걸렸는데 결국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고 좀 추정을 해요, 사실은.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물론 그것을 이렇게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보고도 그렇고 윤석열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쨌든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시간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조사를 하고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좀 많은 정보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좀 계속해 나가신다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거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같이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또 기회도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그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 같아요. 솔직히. 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 가만히 있기가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시간 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